시험지를 보는데, 묻는 말다 틀렸어요. 응? 묻는 말다 틀려버렸는데? 응?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전에 그런 얘기 한적 있죠. 응? 우리가 코로나 수업 기간에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응? 근데 무슨 이유인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는데 채연이가 안 했고요. 응? 그 지금 묻는 말다 틀려버렸어요. 그리고 일단 뭘 틀렸는지 선생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안타깝습니다. 채연이가 그걸 안한 게. 응? 도대체 왜안 하는지 선생님은 알 수가 없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뒤에 18. 뭐 배웠어요? 뭐라고요? 오케이,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뭐 하고 있다.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이 is what? 아, what he is doing. What he is doing 이라는 묻는 말을 선생님이 본 적이 없어요. 자. He is doing은 묻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묻으면 He is는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He is는 묻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에 채연이가 안한 수업에서 혜연이 가세요. He is는 묻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He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수업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오케이, 채연이 이거 공부했죠, 집에서? 응? 공부할 때 소리 내면서 따라 했어요?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소리 내면서 따라 하라는 건데. 응? 했습니까? 응? 소리 내면서 따라 하고, 그 다음에 좀 쓰기 어려운 거, 어려울 것 같은 거는 쓰라고 했죠. 선생님, 쓰기 숙제 있는 거 주세요. 응? 쓰기 숙제 했습니까? 다른 친구들 오자마자 다 나한테 쓰기 숙제 하는 거 주는데, 채연이만 안 낼까요? 혹시 채연이만 손을 다쳤나요? 아니면 채연이만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건가요? 네,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 근데 선생님 계속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여요. 소리 내면서 따라해라라는 거. 그 다음에 쓰기 어려운 거 쓰기 연습해서 선생님한테 내라는 거. 사람은 배우면서 발전을 해야 되겠죠. 더 나아지고 몰랐던 걸 알고. 맞습니까? 그러려고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오고 배우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맞습니까? 네, 그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나아질 수가 없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거야. 응?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가 뭐다? What is he doing? 이에요. 소리 내면서 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소리 내면서 했어요? 오케이. 근데 what he is doing이라고 왜 기억이 났어?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 What he is doing. He is는 절대 he is a doctor. He is happy. 무슨 느낌 듭니까? 하나도 안 들어요. Is he happy? He i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이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는 자전거 타고 있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자, 근데 라이딩은 자, 타다란 뜻의 라이드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 하다시에 ing 붙일 때는 e로 끝나는 경우에 e를 빼고 ing 합니다. 그래서 라이딩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이더 바이크가 무슨 뜻이에요? 응? 라이드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라이드가. 뭐라고? 뭐라고? 그렇죠. 타다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 뭐 붙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어떻게 바뀐다? 가는 중인 무슨 시 됐다. 뭐라고? 하다시? 라이딩의 뜻이 타고 있는 중인이라든지, 혹시 채연이 하다시가 뭔지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수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줬는데, 뭐를 보고 하다시라 그래요? 뭐를 보고 하다시라고 합니까? 하다시는 가다, 먹다, 놀다, 만들다, 읽다, 쓰다, 사다, 팔다 이런 뜻을 가진 말들, 보내다, 타다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을 하다시라고 하는데요. 라이딩의 뜻이 타는 중인인데 하다시인가요? 예? 옆으로 옮기세요. 타는 중인인데 하다시인가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중인 사람들, 무슨 시? 어떤 시가 되죠? 어떤 시? 그러면, 타는 중인이라는 뜻을 뭐로 바꾸고 싶다? 타는 중이다라는 뜻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뭐다? 무슨 시 앞에 뭐? 어떤 시 앞에 비 동사를 쓴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여기 썼죠? 태연아, 지금이라도 좀 하자. 응? 너 이렇게 해갖고 중학교 때 시험 50점, 60점 나올게 선생님 눈에 보이는데 어떡하지? 무슨 고집으로 선생님이 하라는 걸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자, 선생님이 소리 내서 말하는 거, 쓰기 연습하라는 거, 쓰기 숙제 내라는 거, 지킬 수 있어요? 일단, 응?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돼. 응? 소리 내서 따라서 할 거예요? 아니에요? 응? 안할 겁니까? 할 거죠? 그쵸? 맞아요? 그건 해야 돼. 안 하면, 채연아, 수영 배우러 갔는데 물에 안 들어가고 수영 배울 수 있어? 응? 수영 배울 때 물에 안 들어가고 수영 배울 수 있어? 없지? 그치? 그러면 말 배우는 거잖아, 이거. 영어 배우는 거말 배우는 건데, 소리 내어서 말하지 않고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응? 없겠지, 그치? 똑같은 원리야. 수영 배우러 갔는데 물에도 안 들어가고 수영 배울 수 없듯이 영어라는 말을 배우는데 영어라는 말을 소리내어 하지 않고 영어라는 말을 배울 수는 없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너무나도. 꼭 내가 너한테, 채연이한테 얘기하는 첫 번째 소리내어서 꼭 해. 눈으로 공부해갖고는 절대로 영어 실력이 늘 수가 없어. 배울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뭐? 쓰기 어려운 것들 쓰기 연습해야 돼. 채연이 이제 학년이 높아서. 너 지금 채연이 실력이 지금 3학년, 4학년이야. 쓰기가. 응?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 그치?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소리 내서 말해라. 쓰기 어려운 거 쓰면서 연습해라. 알겠니? 이거 꼭 지켜줘야 돼.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알겠니? 응? 자, 그래서 뭐, 시험은, 자, 음악을 듣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음악 듣다가 뭐예요? 음악 듣다가 뭐예요? 여기 시험지에는 잘 썼네. 뭐, 보고 뺏겨 적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음악을 듣다가 뭐예요? 소리 내기 힘든가요? 영어 맞든 틀리든 소리 내야 돼요. 어떻게 쓰나요? 쓰는 방법? 잠깐 기다려. 어떻게 쓰죠? 음악을 듣다. 그럼 TV를 보다는 뭐예요? TV보다. Watch TV. Watch 어떻게 쓰나요? 난뭐안 들려? A, T. 그렇지. 그다음에 TV 하면 되지 뭐. Watch가 보다예요. Watch TV가 그랬듯이 TV를 보다란 뜻인데, TV를 보다라는 뜻을 TV 보는 중인이란 뜻으로 하고 싶으면 Watch TV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ing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Watch 이거 Watching TV 하면 TV 보는 중인이고요. 그러면 그는 TV 보는 중이다, 그녀는 TV 보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앞에다 뭐 쓰면 된다? 그는 TV 보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He is watching TV고요. 그러면 그는 TV 보는 중이다 라고 지금 대답한 거고요.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다? What is he doing?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채연아, 선생님 진심으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큰 소리로 소리 내면서 연습해야 돼. 그리고 쓰기 연습 이제 해야 돼. 5학년이야. 지난번보다, 지난 수업 선생님은 너 채연이 보고 지금 당장 100점 맞으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딱 하나야. 지난 시간보다 더 연습을 해서 나아지는 걸 보여달란 말이야. 100점 못 맞을 수 있어. 어떻게 지금 당장 100점을 맞겠어? 응? 네가 소리 내고 연습하는지, 그 다음에 집에서 쓰기 연습했는지 아닌지 선생님이 너를 계속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지금 시험은 선생님이 채점하는 게 무의미해. 오케이. 가서 오늘 거 열심히 공부하고요. 다음번에 잘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어서 오세요. 그거 너한테 시험지 다 했냐? 네. 시험지가 어디 갔지?